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예,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하네스 헬슈베르버의 서양 철학사 학원 근대와 현대 읽고 있고요. 칸트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424쪽 두 번째 문단부터 434쪽까지 딱 10쪽이에요. 이 부분을 지니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마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순수이성 비판이 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아마 한주하고 까먹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이게 흐름이 생기거나 뭐 완벽한 이해도 바라잖아요. 뭐 대강의 이해라도 틀이 잡히기까지는 여러 번의 칸트의 개요서와 좀 정리된 바를 듣고 보고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힐시베르거 논의를 잘 따라서 어떤 논의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를 기억을 해 주시고,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아, 맞다, 이런 얘기들 했었지,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논의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중에 뭐 논문이든 아니면 기사든, 뭐 요즘에는 유튜브로도 잘 정리된 바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들을 때, 아,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구나 정도로만 쫓아갈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아주 소박하게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이고요. 날개에는 신증명에 대한 비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종래의 형이상학의 신증명도 네 번째 안티노미의 문제, 즉 무조건적인 자를 다루고 있다. 칸트는 이것들을 구별 지으면서 이 신증명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 신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안티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안티노미는, 순수이성 비판 안티노미는 되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정리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일단 안티노미, 까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일종의 모순이라고 지난주에는 정리를 했는데, 조금 더 쉽게는 내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우리의 이성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갈등을 얘기를 하는 상태, 혹은 뭐 자가당착에 빠진 상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서 안티노미라고 쓰는데, 칸트는 이 일반적인 보통 어휘보다 조금 더 제한되게 사용하고 있어요, 안티노미라는 개념을. 그래서 칸트의 안티노미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안티노미의 대상, 그 이제 배경이 세계를 전체로서 인식할 때, 다루었을 때, 거기에서 우리 이성이 봉착하는 이성의 내적 분열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세계다라고 하면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세계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대상, 개체 하나로 보고 세계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세계는 어떠한가, 뭐 이렇게 큰 틀에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인식하여 놓고 그것을 볼때 우리 이성이 봉착하겠죠. 왜냐하면 세계 자체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세계를 전체의 대상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이성의 한계에 봉착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내적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적 분열들을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뭐 1, 2, 3, 4 이렇게 안티노미 태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맥락 하에 안티노미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 네 번째 이야기가 오늘,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고,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어렵게 느끼냐 하면, 상당히 머리로밖에 이야기를 할수 없는 그런 지점이 있어서겠죠. 우리가 이성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할지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서는 거예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이 이제 안티노미에 대한 고찰을 이제 칸트가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 해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칸트는 그 무조건적인 자아를 다루고 있는 네 번째 안티노미, 칸트는 이것들을 구별 지으면서 이 신증명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 가지의 증명을 구별 짓는데, 자연신학적,
이거는 목적론적이고 우주론적 및 본체론적, 그래서 존재론적이라고 가로치고 나와 있죠. 이 증명 등이 그 세 가지다. 한 틀을 따르자면 첫 번째 증명, 즉 자연신학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은 매우 특정한 경험, 즉 존재 안의 목적성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질서의 원인을 묻고 그 다음에는 인과명제의 도움을 받아 하나의 최고의 원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의 최고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증명도 첫째 번 증명과 같은 하나, 다만 현실적인 존재. 두 번째 증명은 우리가 우주론적 증명이었죠. 그래서 우주론적 증명 안에서는 현실적인 존재가 그 스스로 하나의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존재 전체의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이라는 키워드로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본체론적, 즉 이 말이 조금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것 같아요. 존재론적 증명.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 세 번째 증명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순수한 개념들로부터 추론된다라는 점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증명을 분류를 해놓았구나라고 알고 읽어 나가면 다른 칸트에 대한 원고를 읽으시더라도 이런 증명 분류, 안티노미 테제 분류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이야기했던 바가 용어, 쓰는 용어는 조금 다르겠지만 이 맥락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론해서 다른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5페이지입니다.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선언이 나오죠. 이성이 하나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도 어떤 것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과 또 이성이 단순한 사변력을 통해서 감성의 세계를 넘어서려고 날개를 펼쳐도 헌일이라는 것을 나는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이성의 한계 지점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이성이 방법으로서 접근하는 것을 여기서 괄호 열고 경험적인 길이라고 적어 놓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칸트의 공언 중에 하나, 이성에 대한 제한, 이성에 대한 한계 지점을 명확히 해놓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고 논의가 복잡하겠지만 이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칸트는 신증명 드디어 왔죠.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부분. 위에서 말한 것과는 거꾸로 된 순서에 따라 하나하나를 다룬다. 즉, 그의 계획은 우선 본체론적 증명, 즉 존재론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우주론적 증명은 본체론적 증명의 결과이며, 다시 말해 우주론적인 증명은 존재론적 증명의 결과이며, 그리고 다시 자연신학적 증명은 우주론적 증명의 결과이다. 이게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존재론적 증명이 불가능한데 우주론적 증명은 존재론적 증명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우주론적 증명조차도 불가능함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고, 자연신학적 증명은 우주론적 증명의 결과라고 하는데 그 우주론적 증명이 아까 말했던 존재론적 증명의 불가능성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 불가능성의 결과로서 세 가지 증명 모두 위기에 봉착하고 말겠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증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현대철학적인 눈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실패를 염두에 두고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증명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전의 증명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이 열리고, 이전 전통 형이상학을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항상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뭔가가 있었고 우리가 향해야 할 목적인이 있었죠. 그런데 실패라는 것도 그 하나의 목적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고, 정말 불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가는 그 과정 역시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좀 품고 칸트를 보시면 조금 더 다각적인 의미에서의 칸트를 좀 추출해낼 수 있겠죠. 뒤에 두 가지도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체론적 증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패하는 증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안티노미를 아예 보여주는 거죠. 이성의 그 실패 과정을. 425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본체론적인 증명은, 신증명은 안셀모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그리고 칸트 직전에는 볼프, 멘델스존 및 다른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본체론적인 증명, 즉 존재론적인 증명은 언제나 분석적인 방법으로, 즉 신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그것에 속하는 것으로서의 존재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추론한다. 만약 신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실제적인 것이라면 신에게 존재가 결여되어 있을 리가 없다. 신에게 존재가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모순이다. 여기까지는 쭉 따라가면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의 존재는 신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결과되는 것이다. 요 사실이 요 문장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기인해서 계속적으로 그보다의 상위 개념들을 조차서 우리의 근원지, 기원, 발원지를 밝혀내거나 추론해낼 수 있었죠. 그 이전에 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혹은 인간 이상의 상위 개념, 중세시대 때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개념들을 당연히 상정해 놓음으로써 인간의 기원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신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의 존재 자체는, 존재 증명 자체는 신 본연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장이 동어 반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계속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본체론적 증명의 요지다. 즉, 존재론적 증명의 요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증명 자체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고, 이에 대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전개한다. 그래서 이 칸트가 이 증명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이라는 개념은 순수한 이성 개념, 즉 일종의 단순한 이념이고, 이 이념의 객관적인 실체는 이성이 그 이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해하기까지 사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성과 오성 그리고 이념이라는 하나의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했었는데, 아마 조금 돌아가서 이해가 잘안 되시면 보충 복습을 하시면서 한번 더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 힐슈헤르가가 아주 친절한 것이 이렇게 인용문 다음에 바로 또 설명이 이어져서 쉽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다음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말을 한번 더 상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면서 이제 힐슈헤르가가 정리를 해주죠. 우리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의 것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는 할수 있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언어의 창조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외계인이 실제 하느냐 마느냐와는 그 언어적 발화랑은 별개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을 가장 완전한 자 또는 가장 실제적인 자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와 함께 당연히 그 존재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바의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즉 우리들의 생각이 실제에 들어맞느냐 들어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먼저 증명되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계속 뒤따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 존재론적 증명 자체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언어의 창조성을 이용해서 발휘해서 10분 발휘해서 아주 불가능한 것들까지도 역설과 반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사법들을 활용해서 막 얘기는 할수 있겠죠. 그런데 얘기를 하는 대로 정말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는지, 그거는 별개의 이야기다라고 짚어줬다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고 와는 이제 그렇고 그렇지 않고와는 별개로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가지의 영역은 즉 우리의 이성의 한계이겠죠. 그래서 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이 증명 자체가 실패다라고는 처음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실패다, 성공이다를 알수 없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불가능성이 다른 증명으로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데카르트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산에 관해 생각할 때는 물론 골짜기에 관해서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에 연관해서 산과 골짜기가 실제로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칸트의 말을 빌리자면 다음과 같다 해서 존재는 실제적인 빈사가 아니다. 즉, 어떤 사물의 개념에 덧붙여지는 그 어떤 것의 개념이 아니다. 사실 이 문장으로 정리가 끝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가능할 뿐인 것을 개념적으로는 실제로, 현실적인 것과는 똑같이 생각한다. 이 문장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티노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지점, 그 이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 문제점을 여기서 꼽고 있죠. 우리가 오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현실적인 것과 똑같이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백탈러는 본성적으로는 현실적인 백탈러와 달리 생각되지 않는다. 실제성, 현실은 특히 우리들의 판단의 독자적인 작용에 의해 정립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판단,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도 일부러 쓴것 같아요. 우리 이후에 판단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의 독자적인 작용에 의해 정립되어야만 한다라는 지점을 일부러 언급되어 놓지는 않았는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체론적인 증명, 즉 지금 우리의 존재론적 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실 실제 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라는 거죠. 단순히 개념의 영역 안에 갇혀 있으며 명사를 설명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본 부분이 본체론적 증명의 불가능성입니다. 본체론적 증명, 즉 존재론적 증명 자체는 불가능하고 이어서 우리가 읽어나갈 부분, 우주론적인 증명, 이어서 목적론적인 증명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증명들이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존재론적 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게 저 이제 다시 지니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리가 되는 게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용이나 아니면 뭐 저쪽에 오크 같은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존재들을 생각은 할수 있지만 그게 실제하진 않는다. 개념이나 그 어떤 뭐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실제하는 건 아니다. 신의 존재, 신의 존재도 그런 셈이다.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간다. 네. 이게 개념을 전체로서 파악할 때 그것이 그 개념 대상 자체의 실제성과는 무관하다는 지점에서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게 맞아요. 정말 실제로 우리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세계에 대해서 부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계의 전체적인 인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그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에서 우리가 모순적인 어떤 두 명체에 무착하게 된 그건 이제 안티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도 그러하죠. 이제 돌풀과 지니가 있는데 사실은 돌풀과 지니는 명사에 불과하고요. 그 돌풀이라는 하나의 전체성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면 뭐든지 다 불가능성으로 오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하나의 개별성 혹은 부분성, 전체성이 그 개별성이나 부분성의 총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 개별성의 특이성, 뭐 이런 부분들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돌풀 이즈 누구, 이렇게만 해버리면 전혀 그 전체의 실질성과는 아예 맞닿지 않는, 아예 그 부분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점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식의 오류인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울 땐뭐 일반화의 오류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회학에서는 뭐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인간의 욕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주 복잡하게 심리적인 어떤 작용부터 시작해서
나조차도 모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파고들어 간다면 사실은 그 존재론적 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와는 괴리감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칸트가 얘기를 했고 이 칸트가 아마 이렇게 한 문단으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꼭 찾아보셔서 그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주론적 증명이고요. 우주론적 증명은 앞서서 우리가 424페이지, 425페이지에 이제 개요로서 설명을 들었던 부분을 한번더 상기시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증명으로서 첫 번째 증명과 같은 것을 하나, 다만,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인 존재가 그 스스로 하나의 원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현실적 존재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의 경험을 바탕에 깔고 있다라는 이 문장을 한번 기억해 봐 주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고요. 우주론적인 증명도 가장 실제적인 것과 필연적인 실존의 결합을 간직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제 필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필연적인 존재를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추론해 내지는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필연성. 필연적인 것의 반대말은 뭐죠? 필연적인 것의 반대는 필연적이지 않은 것이죠. 네, 그게 뭐죠? 우연이죠, 우연. 아, 우연이죠. 예, 그래서 우연입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예. 그 인과관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거나 알수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론하더라도 그 외에 뭔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 우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필연적인 것은 그 반대로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드시 필연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쓰이기도 하는 단어이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근거로서 혹은 실제로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연적인 존재를 가장 실제적인 것으로부터 추론해 내지는 않는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필연성과 실제, 아이 실제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개념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이번 문단에서의 핵심이겠고요. 오히려 이 증명에서는 필연적인 것으로부터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완전한 자가 나온다. 그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설명을 해 줍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 꼭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적어도 나 자신이라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이제 좀 입장이 이상한데요. 따라서 정리를 한번 더 해보면 하나의 절대적인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인 것, 필연적인 것, 실제적인 것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지는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결론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적어도 그런 것 같다. 이제 경험과 연관을 짓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존재론적 비판 혹은 여기 이제 본체론적 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지점의 좀 하위의 증명이라는 것을 좀 느끼셔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본체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은 동어 반복으로서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내려온 우주론적인 증명은 필연과 절대적인 것, 그리고 경험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어서 약간, 그 본체론적인 증명보다 내려와 있죠. 즉, 이 결론은 스스로 간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은 잠깐 동안 다른 길을 걸은 뒤에는 다시 본체론적인 증명으로 하는 옛길로, 즉 순수한 개념 분석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오직 이런 관계를 통해서만 이 증명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왜 그런가 바로 나오죠, 설명이. 칸트는 이 사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증명이 필연적인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증명이라고 함은 지금 우주론적인 증명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것과 필연적인 실존의 결합, 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은 원래 잘못은 아니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는 충분치가 못하다에 네모를 쳤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라고 해서 소거시키지도 않고요. 다 맞았다라고 긍정하지도 않고 있죠. 그래서 충분치 못하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우리가 충분치 못하다고 하면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보충해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충분치 못하다. 왜냐하면 427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증명은, 제 우주론적인 증명은 신을 증명해내지 못하고 오직 필연적인 것만을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까 본체론적 증명과. 필연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신, 즉 최고로 완전한 자나 최고의 실제적인 자일 수는 없다. 그래서 필연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신일 수는 없고 최고로 완전하거나 최고로 실제적인 자일 수는 없다라고 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모든 가장 완전한 자와 가장 실제적인 자는 필연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누가 모든 필연적인 자는 가장 실제적이고 완전하다고 말하겠는가? 여기서는 역으로 계속 명제를 뒤집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역명제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쉬운 예시로 그런 게 있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역으로 하면 틀리죠. 그래서 모든 역명제가 성립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건 가능하죠.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럼 거꾸로 돌려서 사각형 중에는 정사각형이 있다. 이렇게 한 개를 지우면 또 역명제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이런 지점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고 여기서도 필연적인 모든 것은 반드시 신, 즉 최고로 완전한 자이거나 최고로 실제적인 자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최고로 완전한 자는 가장 실제적인 자 그리고 필연적이기도 한데 누가 모든 필연적인 자는 가장 실제적이고 완전한 자 완전한 자라고 말하겠는가라고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이 이번 두 번째 명제 증명에서의 숙제겠습니다. 그런데 본체론적인 신증명은 그런 말을 한다. 이 본체론적인 증명은 완전은 가장 실제적이고 이꼴은 필연적이라고 하여 이것들을 동일시하고 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본체론적 증명 할 때 동화 반복, 동일시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또 동일시함으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지점도 읽어냈었죠. 여기서 똑같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필연적인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신의 개념만이 이 필연성을 충족시켜준다고 하여 필연적인 것은 신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면 가장 완전한 것이 동시에 필연적인 것이라고 규정한 본체론적인 증명의 견해에 동의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 실패를 증명한 그 견해에 동의하게 되고 이것을 갑자기 우주론적 증명 과정에다 끌어들이는 것이 되고 말죠. 이렇게 한 결과로 이 증명은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필연적인 것이 신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개념 즉 본체론적인 증명의 신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신증명에 대한 비판, 네 번째 안티노미에 대한 부분 설명에서 이제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 증명도 첫 번째 증명과 같은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주론적인 증명은 본체론적인 증명과는 다른 길을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단어들 있죠. 우리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지난날의 좁은 길로 되돌아갔다고 하는 사실, 즉 이런 부당추리라고 나옵니다를 칸트는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지점을 안티노미 설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비판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판 지점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했던 지점들, 우리가 당연히 동일시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칸트가 꼬집어내고 있고 그 개념들을 우리가 비로소 구분해낼 때 필연적인 어떤 것과 실제적인 것과 그리고 완전한 어떤 것을 당연히 동일시해왔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수도라는 가능성이 들어갔죠. 이 가능성이 이제 칸트의 용어라고들 하는데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사이사이에 끼어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안티노미 태제가 좀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42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하나하나의 논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1. 인과명제는 형상의 세계 안에서만 뜻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험적인 것이 선험적 현상계를 넘어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 첫 번째. 이건 이해가 되시겠죠. 인과명제, 원인과 결과 이런 것들 현상계의 논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상계를 넘어서까지 적용시킬 수 있겠는가 모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현상의 세계 안에는 점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조건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끝이 없다면 지금은 현상계 세계 안에서의 그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간. 우리는 맨 처음에 무조건적인 자의 경험 저편에 있는 실제라고 해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무조건적인 자는 기껏해야 하나의 이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념 개념이 또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과 오성의 차이로서 우리 앞서서 얘기를 했던 개념들 그리고 이념으로서 우리가 이성을 넘어서서 뭔가를 생각할 때 이념으로서 가져와서 우리가 실제적 가상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그 지점들을 복습할 수 있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 이념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현상의 세계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어떤 실제 그것이 또 하나의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그 개념의 완성이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은 원래 파악할 수 없는 바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성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그동안은 싸워왔다면 사실은 칸트는 그 넘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컨대 무한한 것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후퇴의 제일 마지막 항이 바로 그것이다. 왜 파악할 수 없느냐 하면 이때 우리는 근거가 없는 그런 존재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첫째로 본체론적인 신증명, 즉 존재론적인 신증명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칸트는 우주론적인 사고관정도 논박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명에서의 최고 원인을 부정함으로써 그 최고 원인과 우리 이제 이런 것들 전통 철학, 전통 현의상학에서 뭐 플로티누스 뭐 이런 것들 생각나죠. 이제 근원 원인에서 이게 유출, 누출 뭐 이런 거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연결 관계를 다 처음 근원부터 부정함으로써 다 끊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425페이지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증명은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순수한 개념들로부터 추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마지막 증명인데요. 마지막 증명에 대해서 42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증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 번째, 목적론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자연신학적인 증명에 관해 칸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네. 자연신학적 논의가 이제 여기 424페이지 처음 언급할 때 목적론적 이렇게 괄호 열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것 계속 기억을 하면서 봐야겠죠. 칸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이 증명은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이 일컬어지나 거기에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증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분명하며 또 장식에도 가장 잘 들어맞는 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명도 충분치가 못하다. 여기서도 나오죠. 충분치가 못하다. 우리가 앞서서 존재론적 증명 자체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우주론적 증명에서도 충분치 못한 개념, 즉 불가지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안다, 알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얘기를 했던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고 목적론적인 증명에서도 아마 그와 같겠지만 여기서 새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증명은 전지한 주제자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알고 있는 하나의 주인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매우 현명한 주제자에게로만 나아간다. 왜냐하면 세계는 모든 가능성, 여기서 가능성을 저는 동그라미를 쓰고요. 가능성들을 다 빠짐없이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또 그 밖에도 많은 무질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기 이 논의 이 두 줄에서 사실은 우리
앞서서 우주론적인 증명에 대한 논의가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주론적인 증명, 즉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다 빠짐없이 실현시킨 상상의 우주세계, 평행우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 말 그대로 우리 관념 속에서 만들어낸 상상우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봐 주시면 우리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른 얘기들. 그 안에서도 무질서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지점. 우리가 평행우주와 평행우주가 뭔가 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 2022년 7월에 한복판에 있는데 그쪽 평행우주로 간다고 해서 2022년 7월에 한복판에 똑같이 떨어질 수는 없겠죠. 어떤 질서에 의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내가 나와 같은 사람 뭐 도플갱어 이렇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아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의 또 다른 조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무질서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완벽한 예시는 아닐지라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이어나갔는데요. 이런 논의들을 어떻게 전개시켰을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증명은 세계의 창조자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껏해서 세계를 건축한 자에게로 나아간다. 세계를 건축한 자랑 세계를 창조한 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게 저는 조금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이 증명은 소재의 배치만 보고 소재의 창조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좀 여기 뒤에 문장을 읽어 나갈수록 좀 이제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되죠. 이 증명이 창조신을 증명해내기를 원한다면 이미 논파된 우주론적인 사고과정에서 다시 합류할 수밖에 없다. 즉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목적성에 바탕하고 있는 이 증명이 하나의 위대한 악령이 아니라 하나의 정의롭고 선의에 찬 자에게로 나아가야만 한다면 자연목적론은 윤리적인 목적론에 의해 보완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저는 이제 윤리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아까 판단의 동그라미 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후의 얘기들을 예비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티노미에 대한 비판들 그리고 그 이제 우리의 갈팡질팡하는 그런 전자당착의 상황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논의 증명들을 이어갔겠지만 그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지점은 우리가 순수이성 비판에 읽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될 판단 혹은 윤리에 대한 연결을 예비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좀 느꼈고 그 단어들을 뭐 번역하실 때도 일부러 계속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윤리적인 목적론에 의해서 보완되어야만 하는 자연 목적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그 의미, 전제가 조금 더 보이시죠. 이렇게 해야만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증명의 이익에 관해서 뭐 이런 목적론에 관한 일반적인 주의 이런 것들 그런 신학에 이르게 될 것이다. 뒤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 연관성에 대해서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인 증명, 요 이제 마지막으로 쭉 마무리를 하고요. 우주론적인 증명에 대한 오해라든지 칸트의 경험론적인 전제들과 이념과 존재 이렇게 쭉 그에 대한 세부 설명을 붙여 나가면서 이 맥락 세 가지 질문들 있죠. 네 번째 안티노미의 문제에서의 세 가지 증명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도플님은 어떤 단어들의 동그라미를 치셨고 어떤 지점을 좀 재미있게 봤는지가 궁금한데요. 아 저는 그 형식이랄까 이 방식에 대해서 논증하는 방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기존에 있던 어떤 생각의 체계들 신을 증명했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묶어가지고 본체론적으로부터 우주론적, 자연신학적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논박을 하잖아요. 아예 탁월하다. 제가 요새 문학 그 단편 소설을 읽고 있는데 단편 소설도 딱 그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 이건 설정 게임이다. 단편 소설도 구조를 잘 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잘 제시 잘 그 뭐 요새 유행하는 주제가 뭐 동성애라든지 그런 걸로 써가지고 상 받은 분들이 은근 많아요. 물론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칸트가 센스가 있는 게 이런 논리적인 감각이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이 구조만 딱 볼게. A, B, C에서 B로 가고 B에서 A로 가면서 논박을 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수록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칸트는 뭔가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흥미로워하는지. 단편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요즘에 보면서도 아, 사람들은 어떤 거에 끌리는가? 이건 구조에 대한 거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면 우리가 홀릴 수밖에 없어. 매력적이야. 칸트 지난 시간에 뭐 12범주, 12판단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짜는 거는 구조 자체가 이 사람은 MBTI J 성향이 강한지 몰라도 아무튼 구조 이런 거 짜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만약에 철학을 한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틀을 이게 틀 짜는 그런 건데 틀만 잘 짜놔도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단편 소설도 어떻게 구조를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있잖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야기꾼은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매력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특히 단편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끝까지 읽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칸트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이 논리에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결국 구조 싸움이고 틀 싸움이고 설정 싸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전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여기 이제 조금 뒤에는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우리가 자칫 칸트 그래서 뭔데 이렇게 귀를 기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어떻게 전달을 할수 있을까?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안티노미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상황에서의 자가당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의 이제 주제가 조금씩 달라져서 그에 대한 해소들을 하나씩 하고 있는 것인데, 안티노미, 즉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근데 이걸 둘다 이제 전제는 칸트는 A, B 둘다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해소하는 방법은 이제 이게 이제 안티노미 안에서 정립과 반정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변증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앞서서. 그래서 두 가지 이 안티노미를 해소하는 방법은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에 대한 논의를 계속 쭉 전개를 하거나 아니면 둘다 거부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면 둘다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안티노미의 해소 방법이 있겠는데, 칸트는 그럼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우리 이미 배웠어요. 어머나.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했지? 칸트는 이 안티노미를 앞서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선언적 관념론의 제시로 해결을 합니다. 선언적 관념론, 이제 우리가 경험은 선언적인 주관의 어떤 것과 물 자체라고 얘기하는 실제, 그것과의 상호 관계에서 성립한다. 뭐 이런 이제 네 가지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요약이 존재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선언적 관념론, 모성의 분류론 이런 거 있었죠. 그걸로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칸트를 좀 거꾸로 읽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선언적 관념론을 먼저 배우고 안티노미가 그 이후에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안티노미에 대한 증명, 해소를 위해서 선언적 관념론이라는 걸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제 앞서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차차 자리를 찾아가면서 좀 연결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29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목적론적인 증명을 창조신에게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증명이 우주론적인 증명의 근본 사상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인데,
우리는 이런 칸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힐시베르거와 우리들이죠. 읽는 독자들. 이럴 때에도 이 목적론적 증명은 하나의 매우 현명한 세계의 주지자들에게만 이를 뿐이고 진지하고 정의롭고 성의찬 세계의 주지자에게는 이르지 못하리라는 의심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선 다른 이론가들과 비교도 약간씩 나오고요. 정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맞아요. 라이프니츠는 세계에 있어서의 악에 관한 자기 사상으로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미리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낡은 형이상학의 가장 완전한 존재자는 칸트보다 더 넓은 존재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가장 완전한 존재자라는 개념, 요걸로 라이프니츠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거는 가장 완전한 존재자라는 개념은 모든 실질적인 존재와 관념적인 존재를 다 내포하게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세계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존재다. 아니, 이 존재는 원래 근원적으로 관념적인 존재에 의해 기획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번 라이프니츠를 복습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에 의한 증명마저도 이런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고의 선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복습했죠. 여기 쪽수도 나와 있어요, 심지어. 에티튜드도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칸트는 목적론적 증명에 대한 비판에서 존재의 개념을 너무나 좁게 생각하고 있는 바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경험론이 말하는 공간, 시간적인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요 문장만 저는 밑줄 쳐도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존재론적 증명, 본체론적 증명 요런 것에 대한 칸트 비판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 429페이지 날개 부분의 소제목을 보시면 칸트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칸트가 여러 가지 이제 안티노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재비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재 개념을 너무 좁게 보지 않았나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계속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붙이고 있는 다른 문장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우주론적인 본체론적 증명과 관계 지어진다. 왜냐하면 칸트는 우주론적인 증명은 본체론적인 증명, 존재론적인 증명에 바탕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론적인 증명이 이제 축소되어서 불가능성으로 확정이 나 있으니 그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우주론적인 증명, 그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목적론적인 증명, 이런 것들이 다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이 지점을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증명에 관한 칸트의 비판을 연구하고 있는 일은 그 사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체론적인 증명에 대한 오해로 힐시베르거가 따로 이런 챕터를 붙여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은 특별히 본체론적인 증명, 즉 존재론적인 증명에 관한 그의 평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칸트는 자기 시대 시각으로 이 증명을 보고 있고 그는, 칸트는 이것을 그 진정한 사상사적인 뜻으로 보고 있지 않다. 넘어가서 430페이지. 경험론이 사고와 존재를 분열시켜버린 이후로 개념들은 그저 표상, 관념이 되어버리고 이 표상의 배후에 있는 것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념들은 자기들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사람들은 이 개념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들과만 말할 뿐이죠. 그래서 개념이 하나의 껍데기,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 그 경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시대당시의 배경이죠. 여하튼 개념들은 매우 쉽게 순수한 사고적인 것으로 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 경험론자들이 경험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할 때는 합리론자들이 주장했던 그의 바 그리고 관념론적으로 우리가 개념화 시켜놓았던 것들이 경험론의 논의에 비교적 축소되었기 때문에 이 맥락처럼 순수한 사고의 어떤 것으로서 개념이 이제 붕 떠버리게 되는 이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크에게 있어서와 더 나아가서는 그 이상으로 휴메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존재와 가장 큰 문제가 실질적인 존재라는 개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 철학도 여기 쭉쭉에 대해서 관련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학원 철학도 그저 신 개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칸트도 본체론적인 증명, 즉 존재론적인 증명에 관해서 이 증명은 신의 개념으로부터 신의 실존을 이끌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안셀무스로부터 라이프니츠에게 이르기까지 이 고전적인 증명은 신의 개념이나 표상으로부터 신의 실존을 이끌어내지는 않았다. 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뭐 결론이란 게 없다는 거죠. 신이 진짜 있다 혹은 없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신은 근거였고 플라톤적인 뜻의 이데아였고 존재자들 중에서의 존재자였고 이런 단어들 계속 우리가 복권시키고 있죠. 존재자를 그 전제가 되어서 기초 지우는 존재였고 불완전한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완전한 것이었고 존재자가 그것으로부터 역량을 길러내는 모든 가능성의 총체였으며 칸트는 이런 사상을 자기의 실제 전체 안에서 보았으나 그의 경험론의 유산이 그것을 충분하게 평가하기를 금지시키고 말았었다. 그래서 칸트의 말이 칸트의 자기 자신의 주장에 의해서 막혔죠. 영원히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막혀버렸죠.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가 좀 힐시베르거의 목소리이겠지만 좀 밑줄 쳤던 중요한 바 중에서는 방금 읽었던 부분에서 불완전한 것이 생각되어질 수 있기 위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될 완전한 것. 요 지점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읽혔는데요. 전통 형이상학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힐시베르거의 논의가 있었기, 이제 힐시베르거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가능한 거죠. 전통 형이상학에서는 이게 뒤바뀌어야 되죠. 완전한 어떤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 하에 불완전성이 생겨나야 되는 것인데 이제 힐시베르거의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완전한 거 판타지구나. 그래서 우리 원래 불완전성으로 깔려 있었는데 불완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완전성에 대한 개념이 사후에 필요해진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논의가 한창 이어져 있을 때겠죠. 그래서 힐시베르거의 목소리가 여기서 가장 짙게 느껴졌었다. 그런 얘기들을 해보면서 또한 신은 오늘날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하이데거 같이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드러내는 존재였다. 그리고 존재가 존재자, 존재와 존재자에 대한 얘기들 우리 뒤에 가서 이제 쭉 많이 하게 될 텐데 자인과 다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존재가 존재자를 앞서가는 것처럼 존재를 드러내는 이념은 모든 정신적인 행위를 앞서간다. 이제 이거 당장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인형은 언제나 미리 있으며 여기서 미리라는 단어를 저는 동그라미 쳤습니다. 언제나 앞서가며도 동그라미 쳤습니다. 언제나랑. 개념처럼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정신 자체가 바로 이 이념이다. 그리고 정신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플로티누스 떠오른다고 얘기했었는데 플로티누스에게서 한층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만물이다.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정신은 실제 전체로서의 존재요, 존재자이다. 이것이 모든 존재는 참이다라는 중세의 공식, 우리가 아까서도 이제 중세의 공식과도 겹쳐진다고 얘기하는 지점들이 요 지점들이겠죠. 근거되는 것이지만 뒤에 가서는 데카르트와 모든 참된 실제적인 것이라고 하여 이것을 뒤집어 놓는다. 이것은 옳은 일이다. 여기까지는 읽어봤고요. 아까 동그라미 쳤다는 단어들, 뭐 미리, 언제나, 앞서가며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읽혀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기원을 쫓아가는 일 혹은 완전 아까 뭐죠 필연성, 완전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일시하던 그 개념들은 우리가 시간상 앞서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완전한 것이 주어져 있고 그 완전한 것을 로부터 유출된 어떤 불완전한 대상 혹은 만물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동안 얘기가 되어져 왔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이라든지 물 자체 뭐 이런 것들 본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열리고요. 우리가 순서상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어떤 형태의 개념이 궁극적으로 그것이 기원으로 돌려져서 미리 혹은 여기 쓰여진 것처럼 언제나 앞서가며 존재했던 어떤 것은 아니었는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선이 사실은 힐시베르거가 보고 있는 현대 철학적인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이 챕터를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뽑아보면 사실은 재밌습니다. 소수자에게만 재밌을 수 있어요. 이게 재미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혹시 재밌었던 구절이나 표시하셨던 부분들이 있는지 돌돌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아, 저는 이거를 이번에 돼지꼬리로 해가지고 그냥 밥 드러냈는데 이게 사람마다 와닿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딱히 뭐 이렇게 뭐 말할 게 없네요. 네, 그럼 정리를 해보고 아마 뒤에 가서는 더 현대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완전한 타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당장 이해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부분이라서 칸트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지금 힐시베르거의 이야기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쭉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131페이지 세 번째 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칸트에게 있어서의 시는 하나의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미 볼프에게 있어서는 본질에 대한 사고가 우선 개념에 지나지 않았고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현실, 실제성은 이미 아니었다. 따라서 볼프에 비하면 물론 칸트가 옳았다. 이제 칸트와 다른 학자들을 쭉 비교하고 있고요. 칸트는 이미 본체론적인 증명이 본래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혹은 다른 책에서 쓰여 있는 것처럼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런 질문보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인식을 어떻게 뭐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본체론적인 증명은 칸트가 자기의 선험적인 이상을 가지고 추구한 관심사에 자기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해 간다라고 하면서 칸트에 대한 힐시베르거의 평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론적인 증명에 대한 오해도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칸트 비판에 대한 재비판 안에 속해 있는 게 이제 본체론적 증명에 대한 오해, 우주론적 증명에 대한 오해, 뭐 그리고 칸트 경험론적인 전제들과 이념과 존재 등등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 지점들은 앞서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충분히 수업하신 다음에 읽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중세와 그 고대에 읽었던 관여사상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심화 확장하시면서 이 철학서 내에서 칸트의 논의를 확장하실 때 한번 더 다시 읽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깔끔합니다. 아, 딱 그 지금 저희 타이머가 1시간 12초, 13초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1시간씩 저희가 나눠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1시간을 딱 맞춰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에 좀 예민하기 때문에 타임 맞추는 것도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일정 부분을 지금 이제 10쪽인데 10쪽을 한 시간 내에 끝내겠다. 저는 혹시나 못 맞추실까봐 조마조마 시계 잡고 보고 했었는데 아우 너무 감사해요. 아 좋습니다. 전 시간을 맞춰주신 거 자체가 너무 좋고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희가 오늘 했던 내용은 네 번째 안티노미의 문제, 그리고 종래의 형이상학의 신증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칸트의 논의인데요. 이제 안티노미의 해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티노미의 해소는 우리가 이제 안티노미, 이런 세계에 대한 전체로서의 인식, 그것을 논의로서 던질 때 사실은 그에 대한 논의가 여럿 나올 수 있고 그 논의를 어떤 것을 하나를 택하느냐, 모두를 택하느냐, 모두를 버리느냐 이런 해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 해소를 택하지는 않고요. 칸트가 우리가 앞서서 논의했던 선험적 관념론, 오성의 여러 가지 분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사유를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선험적 관념 체계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